1시인데 확실히 방학이라서 제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이제 피아노 가야 해서 옷 갈아입을 건데 뭐 입지? 이거 둘 중에 뭐 입을까요?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낫겠죠? 이걸로 갈아입고 올게요. 일렀으면 나갈 준비 끝. 이제 곧 친구 만나러 가요. 친구랑 피아노 같이 가기로 해서. 하이. 빨리 가자. 쌤 안녕하세요. 안녕. 5시부터 7시까지여서 회사를 가야 하니까 그 전에 간단하게 밥을 먹을게요. 오늘 밥은 카레. 맛있다. 카레에다 김치도 얹어서. 잼. 매워. 매워. 이게 매워.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댄스 레슨 갈 옷으로 갈아입을게요. 뭐 입지? 오. 아, 이게 제일 무난하네. 이걸로 입어야겠다. 오늘 위에는 이렇게, 아래는 트레이닝 팬츠를 입었어요. 짠짜란. 언니가 자체 모자이크 해주고 있어요. 출발했어요. 머리를 높게 묶어주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춤출 때는 머리를 높게 묶는 게 예뻐서. 왜 저 요즘 머리 높게 묶는 게 너무 좋아서. 이제 회사 거의 다 왔어요. 아 맞다, 다들 저보고 FNC 연습생이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FNC 전속 배우고요. 춤은 제가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. 다이어트 겸. 짜잔,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해서 춤 배우러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